사과목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병렬 컴퓨팅인데요. 병렬이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동시에 뭔가를 한다. 그 다음에 나눠서, 분담, 분산,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산 처리 시스템 나와 있네요. 각각 독립적인 프로세스와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들이 서로 간의 통신을 통해서 같은 목적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요거를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컴퓨터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여러 개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연산 속도와 처리량을 극대화시킨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컴퓨터는 인형 눈만 붙이고 있는 거고 어떤 컴퓨터는 인형 팔만 붙이고 이런 식으로 좀 협업을 한다는 얘기죠. 속도도 오를 거고요. 하나의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을 해도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도와 확장성이 높아진다. 애초에 확장을 해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죠. 분산 처리 시스템의 장단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한계 극복이 있겠고요.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으니까요. 값비싼 자원의 공유 및 확장성이 좋아서 작업 능력, 경제성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를 균등 배분할 수 있다. 대신에 분산 처리 시스템의 단점은 어쨌든 통신을 계속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당연히 어렵겠죠. 컴퓨터를 하나를 쓰는 거랑 10대를 쓰는 거랑 100대를 쓰는 거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게 투명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래쪽에 투명성이라고 나와 있죠? 투명성은 사용자가 분산된 여러 자원의 위치 정보를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성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위치 정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쨌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투명성은 알 필요 없다, 인지를 하지 않아도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진행을 해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하나씩 보면 위치 투명성은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 단지 논리적인 명칭만으로도 액세스할 수 있다.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중복 투명성은 중복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처럼 쓸수 있다. 중복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병행 투명성은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현되더라도 그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장애 투명성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장애에도 트랜잭션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게끔. 너는 신경 쓰지 마. 사용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써요. 이 얘기입니다. 이런 투명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분산 처리 시스템의 연결 위상, 토폴로지라고도 하는데, 이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을 하는 거니까요. 왼쪽에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형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가 중앙이에요. 이를 중심으로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구성 형태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 이 서버를 기준으로 계속 1대1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말 장치 추가 제거 쉽죠? 그냥 단말 장치 연결해서 연결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1대1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영, 링형, 루프형 이렇게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각각의 노드들끼리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컴퓨터와 단말 장치들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1대1 방식으로 연결을 시킨 형태예요. 분산 및 집중 제어 모두가 가능해요. 분산이나 집중. 중계 기수가 많아진다. 중계기라는 거는 목적지와 출발지 사이에 있는 그 기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로 해서 B로 가려면 두번 거쳐서 가야 되죠? 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말 장치의 추가 제거, 기밀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 중간에 여기 끼어들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건너 건너 건너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밀 보호가 어려워져요. 각 단말 장치에서 전송 지연 발생할 수 있죠. 데이터는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고 링형이니까요. 단방향 링의 경우엔
컴퓨터 단말 장치, 통신 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요거. 어쨌든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버스형 구조입니다. 버스라는 거는 여기 메인 통신 회선이 이렇게 나가 있고요. 이 통신 회선에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메인 통신 회선에 이게 버스죠.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물리적 구조가 간단하고 단말 장치의 추가와 제거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말 장치가 고장나도 통신망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거쳐 가기 때문에 기밀 보장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통신 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계층형, 분산형 트리 구조입니다.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요 그림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분산 처리 시스템에 사용이 된다. 제어가 간단하여 관리 및 확장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위에 있는 얘네들은 트래픽이 증가를 하겠죠. 이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망형이에요. 메시 네트워크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점의 컴퓨터와 단말 장치를 서로 연결한 거예요. 다 연결한 거예요. 연결성이 높습니다. 이게 보통 공중 데이터 통신망, 이게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죠. 통신 회선의 총 경로가 가장 길다.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통신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요게 루트가 많으니까요. 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복수 명령, 복수 자료, MIMD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MIMD가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의 개념인데, 다수의 명령으로 다수의 자료를 처리하는 병렬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비동기적이면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다수의 프로세서로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밑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다중처리기입니다. 멀티 프로세서. 다수의 CPU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PU들이 하나의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는 강결합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병렬 처리 시스템에 적합하고 전송 지연이 짧고 처리율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 간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의 운영체제와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공유 메모리를 차지하려는 프로세스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를 OS가 보통 해결을 해주죠. 요거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요 다중처리기 개념이죠. 뭐 6코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넘어가서 다중 컴퓨터입니다. 다수의 CPU가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개념상으로. CPU들이 각각의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는 약결합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리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분산 처리 시스템에 적합하고요. 전송 지연이 길대요. 요게 약간 차이점이죠. 프로세스 간 통신은 메시지 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메시지 전달, 공유 메모리가 아니고요. 시스템 구성 요소 확장 용이하고요. 메모리 공간별로 별도의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는 거니까요. 차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요즘에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라고도 해요. 여기 단어 어감이 좀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장치 및 프로세스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장치 및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그래서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인데요. 마스터 시스템이 통신 허브 역할을 하는 비대칭 통신 제어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슬레이브 시스템에서 입출력이 발생하면 마스터 시스템에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마스터는 운영체제를 수행하고 슬레이브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태예요. 마스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 시스템이 멈춘다. 이게 주인이니까요.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만 잘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